EMF 듀얼! 최초의 우주, 그곳에서는 위대한 의지에 반하는 이들로 인해 하나의 우주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되는 대균열이란 사건이 발생하고, 대균열로 인해 나뉘어진 플레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간다. 대균열이 발생한 자리에서 탄생한 세계, 플레인 더 게이트. 플레인 더 게이트의 특성상 이곳에서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기술들이 일찌감치 발달하였고, 플레인 내의 교류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플레인 더 게이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서로 다른 플레인을 이어주던 더 게이트의 에너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힘을 잃어버린 것이다. 플레인에 넘어온 존재들은 대부분 힘을 잃고 소멸되거나 본래의 플레인으로 강제로 돌아가는 상황에 이르렀고, 마법이나 워프 포탈같이 서로 다른 세계들을 연결해주던 기술들은 일제히 작동을 멈췄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문이 닫힌 날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렇게 희미한 기억마저 잊혀질 무렵, 알아도 되는 몸과라는 일이 등장한다. 몸과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과거의 워프 포탈들을 찾아다닌다. 문이 닫힌 날 이후 기억 속에서 잊혀진 워프 포탈들은 원더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무언가들에 의해 잃었던 힘을 되찾고 다른 세계와 연결된 통로들이 다시 열리게 된다. 뭐야, 몬스터인가? 진작 깜짝 놀랐잖아. 그러게,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녀석인 줄 알았잖아. 그나저나 다른 수색조들은 어디까지 흩어진 거지? 뭐? 미안하군, 타운 여사. 너까지 휘말리게 해서. 도망치는 것도 여기까지다! 사냥개... 손 속에 사정을 두지 마라. 본국에서 원하는 건 녀석의 목이니까. 이 높이라면 살아남긴 힘들겠군. 이봐, 멋대로 어딜 가는 거야? 시체를 발견하기 전까진 임무를 완수한 게 아니다. 내버려둬. 어두워. 여긴? 정신을 잃은 사이에 있던 일인가?
그래, 제국 기사들이 날 쫓던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하지만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고, 지나간 일을 후회하기보단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비록 그것이 피비린내로 가득한 길일지라도. 끝인가? 저건 아직이다. 여긴? 버서커. 혈기에 온몸을 맡기며 자신의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눈앞의 적을 베어버리고 마는 이어, 자신의 수명을 태우며 당신들이 얻는 것은 극한의 강함이겠지만 그 대가는 결국 참혹하겠지요. 당신은 누구지?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네메르라고 합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에 온 건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럼 여긴 어디지? 이곳은 원더.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이자 모든 가능성이 모이는 곳. 너무 걱정 말아요. 이야기가 끝나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줄 테니. 안심해요. 추격대가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날 훔쳐보고 있었군. 네, 아주 오랫동안요. 당신이 세계의 의지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세계의 의지? 이 세계에는 유난히 의지가 강한 존재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이 세계가 선택한 세계의 의지를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죠. 바로 당신처럼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군. 무슨 설명을 들어도 지금은 와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당신 안에 있는 씨앗을 발화시킨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무슨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서 날 밖으로! 도와줄까요? 가자! 무리한 운용으로 혈기가 폭주했어요. 이 상태라면 당장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겠군요. 하지만 씨앗을 발화시킨다면 잠시나마 폭주를 멈출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수작이지? 전혀요. 그저 당신을 돕고 싶은 것뿐.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물었다. 지금처럼 전투를 즐기며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는 것. 그게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전부예요. 씨앗인지 뭔지를 발화하면 살 수 있는 건가? 의지의 씨앗이 발화하면 당신처럼 세계의 의지를 지니고 있는 자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모두 굳은 의지를 가진 강자들. 만약 당신이 그런 강자들을 꺾어나간다면 자연스레 혈기를 다스리는 방법도 터득할 수 있겠죠. 그래, 아무리 피비린내 나는 삶이라도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어. 남들이 뭐래도 난 당신의 그런 면이 좋아요. 당신 안의 씨앗은 이미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점점 잊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체는 찾았나? 이건 대체... 멈춰! 왜 그러십니까, 대장? 함부로 손대지 마라. 원더다. 원더요? 그래. 어? 과거 시대에 사용됐던 일종의 마법 장치다. 기록에 따르면 전혀 다른 세계와 연결해주는 문 역할을 했다고 하지. 하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야 수백 년 동안 작동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최근엔 알 수 없는 이유로 원더들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 연구자들 말로는 평범한 사람은 접촉만으로도 모든 마력을 빼앗겨 목숨이 위험할 정도라더군. 수색도 여기까지군. 그게 무슨...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어딘지 생각해라. 본국의 기사들이 공국의 영토에 넘어온 사실이 밝혀졌다간 자칫 국가 간의 분쟁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두 주목! 본국으로 철수한다! 혈기가 가라앉았어. 이건 대체... 그나저나 여긴 공국의 수도인가? 당신... 이런 호승심은 오랜만이군요. 잠시 상대가 되어주겠어요? 의지의 씨앗이 발아하면 당신처럼 세계의 의지를 지니고 있는 자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의미였나? 이봐, 멋대로 어딜 가는 거야? 천한 노예 자식이! 무슨 일이지? 녀석이 살아있다. 쫓을까요? 목줄 풀린 사냥개를 막을 수는 없지. 사냥을 마치면 돌아올 거다. 서둘러라! 날이 밝기 전에 공국의 영토를 빠져나간다! 거기 무슨 소란이냐?
여기서 잡히면 골치 아파지겠군. 의지가 사라진 건가? 더 이상 아까 같은 호승심이 들지 않아. 여기서! 이봐, 이쪽이야. 무사히 따돌린 것 같군. 이게 무슨... 젊은 친구가 정말 대책이 없군. 하긴 그러니 대낮에 광장 한복판에서 싸움을 벌일 수 있는 거겠지. 요즘 모험가들은 자네 같은 패기가 없단 말이야. 어머? 그럼 그 손님이 아까 광장에서 소련을 피웠다는... 그래, 병사들을 쫓겨 곤란해 보이게 잽싸게 구해왔지. 그나저나, 자네도 하늘성에 나타났다는 원더를 조사하러 온 건가? 원더? 표정을 보니 맞는 모양이군. 안타깝게도 하늘성으로 가는 길은 폐쇄됐네. 그런데도 여기저기서 자네 같은 모험가들이 몰려드니 공국도 골머리를 썩는단 말이지. 아 참, 소개가 늦었군. 모험가 길드를 이끌고 있는 카라카스라고 하네. 자네는? 난...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밝히기 싫으면 됐네. 자고로 모험가라면 하나쯤 복잡한 사연이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기억상실증 같은 건가? 아, 그러고 보니 제가 아는 용병 중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손님이 있었어요. 용병? 자주 오는 손님인데, 그러고 보니 요즘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기 오네요. 이런, 오랜만에 쉬는 날이었는데 말이지. 슈시야, 손님들은 내보내는 게 좋겠어. 하, 정말. 여긴 이제 싸우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수리비는 당신한테 받아낼 거예요, 카라카스. 어째 싸울 마음이 가셨다는 표정이군. 나도 마찬가지야. 아무래도 우리 둘의 의지에 충돌해서 내가 밀려 떨어진 것 같군.
무슨 뜻이지? 아직도 모르겠나? 이런, 정말인가 보군. 하늘 속에 나타났다는 원더의 가부계. 물론 마지막까지 의지가 꺾이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말이네. 오늘도 의미 없는 근무군. 어차피 이 마력장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텐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누구냐? 이 기운은 마력장인가? 지나갈 수 있는 건가? 이놈의 계단은 어디까지 이어진 거지? 채, 또 계단인가? 아니야, 이건. 누구냐? 나와라! 생각보다 눈치가 느린걸? 실망인데? 나는... 기다리느라 목이 빠지는 줄 알았어. 천계로 통하는 원더를 작동시키려면 또 다른 의지의 에너지가 필요했거든. 천계? 뭐야? 그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은? 설마 세계의 의지가 아닌 건가? 그럴 리가. 내가 쳐놓은 마력장 때문에 의지를 가진 자가 아니라면 올라올 수 없었을 텐데. 너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뭐 됐어. 어차피 여기서 의지가 꺾일 바보라면 귀찮게 이것저것 알려줄 필요는 없겠지. 얼른 덤벼! 네 의지를 뺏어서 얼른 마계로 돌아가고 싶단 말이야. 이제야 의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야? 아까부터 느낀 거지만 너 정말 개나구나. 감각으로만 느꼈던 의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면 슬슬 의지를 담는 그릇에 적응하기 시작했나 보네. 전개를 가로막고 있던 대마법진에 균열이 생긴 건가? 마법진이라고? 지금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비켜! 너랑 누가 떨어졌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결국 위로 올라가 봐야 알 수 있는 건가? 여기가 꼭대기입니다. 어? 이건? 이 빛은 뭐지? 젠장, 일단 저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하나? 에라 모르겠다. 녀석은 어디 있나? 그 저 위로 올라가면 아직 있을지도. 여기에요, 캡틴. 빨리요. 세상에, 정말이잖아. 몇백 년 동안 잠잠하던 원도가 작동하다니.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원더를 통해 저 위에 있는 천계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쩐 이유인지 여기로 나오게 됐고.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미드로션의 마법진 때문에 원더가 잘못 작동한 걸지도 모르겠군요. 최근 들어 급격히 약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천계와의 교류를 막고 있으니까요. 어쩔 거예요, 캡틴? 배 밖으로 확 던져버릴까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내리게 해주고 싶지만 하필이면 지금 날고 있는 곳이 제국의 하늘이어서 말이죠. 게다가 얘기를 들어보니 제국과의 사이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말이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레지스탕스에 가입하는 건 어떤가? 캡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녀석. 잡았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겠군. 너도 그 여자가 말한 의지 중 하나였나? 쳇! 됐다. 그래도 자네 덕분에 별다른 피해 없이 제압할 수 있었네. 두 번이나 원더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다니 정말 놀랐어요. 게다가 저자가 사용한 창술, 제국의 투기장에서 빌려진 투사군요. 괜찮다면 이자는 우리에게 넘기지 않겠나? 물어볼 것도 많고 말이야.
다시 청계로 향할 건가? 아, 아깝군. 자네 같은 실력자가 레지스탕스에 합류해 준다면 든든할 텐데 말이야. 캡틴! 아이, 알았으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럼 행운을 빌네. 정말 가버렸네요. 자, 떠날 사람과 바람은 막을 수 없는 법이지. 그건 그렇고 이제 저걸 어쩐다. 거기 처음 보는 복장인데 어디서 온 거지? 출신지와 소속을 밝혀라! 응? 왜 아무 말이 없지? 역시 카르텔의 잔당인가? 이 기운은 바로 근처에 있다. 뭐냐? 순순히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물러서라. 지원을 요청해라. 너희가 상대할 만한 녀석이 아니야. 그리고 그 눈빛, 아까부터 왠지 모르게 짜증난단 말이지. 의지를 가진 자인가?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걸어오는 싸움을 피할 이유는 없지. 천계에도 원도가 나타난 건가? 젤바라, 그곳으로 가는 노선이 막혔다면 어떻게 갈지를 고민해봐야겠군. 쥐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그만 나오지 그래. 나만 열차에 숨어든 게 아니었군.
그쪽도 젤바에 나타났다는 보물을 찾으러 가려는 거야? 열차에 무슨 짓을 한 거지?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서 잠깐 빌리기로 했지. 방금 선로를 틀어서 젤바로 향하고 있어. 열차장도 기꺼이 승낙했고 말이야. 그나저나 그쪽하고는 아직 해야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도착합니다, 나으리. 이렇게 거대한 의지의 기운이라니 기다린 보람이 있군. 이곳에 온 후론 약해 빠진 녀석들만 만났단 말이야. 널 꺾으면 이번에야말로 원더에 들어갈 수 있겠지? 기왕이면 날 좀 즐겁게 해주겠어?
미안하군. 네 의지는 잘 받아가겠다. 여긴 수고 많았어요. 축하해요. 수많은 위기와 적들 앞에서도 당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군요. 네멜! 이게 무슨 짓이지? 당신의 활약은 이곳에서 모두 지켜봤어요. 수많은 위기와 적들 앞에서도 당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군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가슴 아프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위대한 의지를 위한 계획. 사소한 희생들에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죠. 네 녀석, 처음부터 이럴 생각으로! 맞아요. 당신은 제 계획을 성실하게 행동으로 옮겨줬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요. 어? 아직 의지가 조금 남아있네요? 그 자그만 의지의 씨앗은 본래 그대의 것. 고생한 대가로 그것마저 빼앗지는 않을게요. 이 정도 의지라면 그분을 충분히 부를 수 있겠어요. 어째서 위대한 의지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지? 설마 내가 그분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이라도? 나를 부른 것이 그대인가? 그대가 대변하고 있는 것은 곧 자원, 더 케이트의 의지. 수많은 플레인 속에서 더 케이트가 남아있을 가치가 있을지. 그대의 의지를 통해 시험해보겠다. 충분한 실력.
인상을 보게 안 돼.
어떻게 그분의 의지를... 네메르, 당신은 이곳 더 게이트에 너무 큰 환희를 했소. 아니야, 모든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지나친 지혜가 그대를 눈멀게 했군. 의지를 가진 이들의 운명은 그들의 손으로 정해질 것이오. 그대의 의지를 기억하겠네. 완벽.